그는 어떤 아줌마와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 동대문 근방 어느 집 양딸로 갔다가 며칠 후 심부름을 나왔다가 길을 잃은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양딸로는 누가 보냈습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냥 따라갔어요.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는 사람 같아요. 본인 이마와 팔꿈치 발등에 흉터가 있다고 했는데요. 흉터를 어머니나 오빠 언니가 아실까요? 글쎄 저 알고는 몰랐거든요. 저 모를 수 저게 있는 거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기 일본 시 때 징용으로 끌려가서 돌아가셨다고 전봉가 뭐 받고서 제사를 지냈던 거 생각이 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기 운물이 안에 있었는데 언제나 식수 떠놓고 아침에 불경 들이던 생각이 기억이 나요. 네, 45,592번이었습니다. 44,526번. 수고하시오. 네,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확인 전화를 한 분이 받으셨는데요. 확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환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네. 44,526번 장명준 씨는 평양시 감옥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장길흥 씨, 어머님 유 씨, 동생 명훈, 명옥 씨가 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 동대문에서 헤어졌습니다. 명훈이 왼쪽 눈썹 근처에 작은 마마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훈 동생의 생일이 음력 3월 3일입니다. 삼진날 아닙니까? 예. 이날은 저 뭐 강남에 갔던 제비도 돌아오는 날입니다. 해서 내 동생이 소식을 주무려해서 저도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훈이 동생이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겠죠? 예, 중학교 다녔으니까 알고 있을 겁니다. 44,526번이었습니다. 45,107번 동생 노 두상 씨와 두길 씨가 형님 두환 씨를 찾습니다. 외사촌 형님 박태병 씨도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동생이 먼저 월남을 했고 가곡역에 근무를 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평강군 가곡리 내상현입니다. 45,107번이었습니다. 다음 45,343번 동생 이종수 씨는 형님 종문 씨, 형수 천만수 씨를 찾습니다. 형님은 1946년 형수와 월남에서 청량리 처가에 있다가 왕십리로 이사 후 전구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형 종문 씨의 팔에 활에 맞은 흉터가 있습니다.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상감리가 고향이십니다. 45,343번이었습니다. 44,748번 강명옥 씨는 강원도 고성군이 고향입니다. 오빠 강인철, 상철, 명철 씨, 동생 종철, 문철 씨, 사촌동생 호철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시 원산 아는 집에 갔다가 단신으로 월남했고 당시 상철 오빠는 통천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동생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저 낫으로 저 손을 왼손을 찔러가지고 그 저 손이 잘 펴쳐지질 않아서 오른손으로 펴야만 펴준다 합니다. 어느 동생이요? 그러니까 종철이가요. 강종철 동생이요? 네. 44,000 그리고요. 진홍. 네. 지금 그러니까 공개월에 또 찾는 확인 사람이 전화를 이모라고. 받으시는데요.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확인 전화번호는 783-6781, 783-5592 이렇게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인이니까 내가 더... 네. 네네, 44,748번, 그러니까 강종철 동생의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요. 종철이는요, 25년 전에 저 원주 태장동에서 육춘... 그러니까 연필이 오빠네 집에 왔다가 갔다 그래요. 25년 전에. 그렇게 네네. 44,748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45,078번 어렸을 적에 광걸이라고 불렸던 이흥식 씨가 형님 이성걸 씨, 매형 이창순 씨, 이종형 구신회 씨를 찾습니다. 평남 진남포에서 6.25 전에 월남에서 마포구에 살다 헤어졌는데 구신회 형은 6.25 전에 보육사범전문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했습니다. 형님하고 함께 월남하시기까지 하시고 또 헤어지시게 된 까닭은 어떻게 됐어요? 형님하고 이성걸 형님하고 같이 월남을 했다가 구신회 이종형이 나이도 어리고 이종사촌 형이 몸다포 가니까 고향으로 올라가라서 올라갔다가 일사후퇴 때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45,078번입니다. 44,876번 황해도 연배 금산면 일곡리에 사셨던 오금순 씨가 여동생 오섭섭이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오 일제신데요. 일사 후퇴 당시에 나루토에 세워졌습니다. 1983년도에 금사면 면민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소식만 들으셨대요. 그 나루토가 어디였습니까? 병란도 나루인데요. 네. 어머니 아버지 네 식구가 나오다가 저만 그 6.25 전에 나와서 서울에 있을 때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만 건네주고 이북에 살던 사람은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네, 44,876번입니다. 45,433번 경기도 파주 문찬이 고향인 김종찬 씨가 부인 유희성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김종찬 씨 홀로 월남하셨는데 부인은 서울 사범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몇 년을 지내시다가? 1년 안 되셨대요. 아, 그럼 자녀도 아무도 없으셨겠네요. 네. 네, 45,433번입니다. 44,791번 함창균 씨의 아드님 함기현 씨가 큰아버지 함창봉 씨, 사촌 함기석 씨와 원섭 씨를 찾습니다. 평남 용강 귀성면 대영리가 고향입니다. 전남 나주 공산면 광산에서 해방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촌들하고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시고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전라도 나주 광산에서 헤어졌습니다. 44,791번입니다. 43,648번 이유엽 씨 사사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례 씨가 아버지 이순조 씨는 돌아가셨는데 동생 이원엽 왈자라고 하고요. 승엽 정애 사촌 희경 애경 옥경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해주 선산동 서중학교 근처이며 유교 동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원엽 씨는 해주 사범학교 다니다가 북괴군에 갔고 승엽 씨는 해주 막내 삼촌 집에서 청단 고모 집으로 떠난 후에 행방불명됐습니다. 43,648번입니다. 평남 개천 북면 남전리가 고향인 유성실 씨가 어머니 심천옥 씨, 동생 유성숙 씨, 외삼촌 심천복 씨와 그 아들 되는 인수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이모 댁과 함께 피난 도중에 중화에서 헤어졌습니다. 외삼촌 심학선, 원선, 명준, 명복 씨가 있고 또 이모 심학실 씨와 또 다른 이름을 모르는 이모가 한 분 있습니다. 이모님하고 있었나 보죠? 아니요. 같이 이모네 이모님 식구들과 같이 피난 나오다가 어머니하고 동생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모님 따라 나왔어요. 피난 도중에 그냥 나오다가 잃었어요. 네, 41,520번입니다. 45,682번 김간난 씨가 오빠 김대성 씨, 여동생 순희 씨, 그리고 경리 씨와 또 다른 여동생 그리고 남동생 용석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 연안면 오주리 만주리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1951년 2월경에 황해도 반리섬에서 헤어졌습니다. 여동생 순희 씨가 흑림으로 시집갔고 남편은 경찰로 이용태 씨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동생들은 몇 살 때였습니까? 다 한 20살씩 되고요. 네. 막내가 한 7-8살 되었대서요. 네, 그럼 남동생 용석 씨는요? 그분이 막내세요? 아니에요. 네. 여자가 막내인데. 네, 네. 45,000 김경리. 네. 발뒤쪽에 저 뒤언 자리가 있거든요. 네. 네. 45,682번입니다. 45,426번 전갑순 씨 그리고 분이라고 했던 수복 씨가 언니 전 원순, 필순, 형부 신용도, 계승화, 조성식 씨를 찾습니다. 큰형부와 형은 신계에서 성식 씨는 일사 후퇴 때 개성에서 헤어졌습니다. 언니들은 시집 가셨을 때겠네요? 시집 갔을 때가 아니고요. 네. 원래 아버지는 경상도인데 네. 이북에 가서 살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월남한다고 나오면서 큰언니는 황해도 신막에 와 있었고 신막에 와서 월남하다가 도로 붙들려서 이북으로 들어갔대요. 신계로. 그리고 셋째 언니 필순이는 나온 도중에 서로 주소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왔깐나 해서 했습니다. 네, 45,426번입니다. 43,845번 또전이라고 했던 강용전 씨가 형님 강두전 씨를 찾습니다. 복전이라고도 했습니다. 경북 영주 평읍면 지신돈이 고향으로 8.15 전에 돈 번다고 나갔는데 6.25 전에 동대문 시장에서 사촌 형님이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촌 형님이 만났을 때 형님이 어떤 모습이셨다고 하던가요? 그때 우리 사촌 형님 만나니까요. 네. 가자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전라도 아줌마를 한 분 얻은 것 같더래요. 네. 근데 조만한테 따라오다 안 따라오더래요. 네. 그리고 여태까지 또 모르겠습니다. 네, 43,845번입니다. 45,391번
정봉예 씨, 예전엔 김 씨였습니다. 언니 김복순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동 시에 귀국해서 언니는 먼저 양딸로 가고 6.25 전에 전주시청 호적 과장인 정진화 씨 댁으로 입양해 살던 중에 14살 때 언니 결혼으로 사진 찍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언니는 일본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본 어디에 사셨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귀국해서는 어디에 사셨던 걸로 전주. 기억... 전주에서. 전주에 사시다가 바로 전주에 있는 분의 양딸로 가셨어요? 네. 네. 45,391번입니다. 45,529번 박옥순 씨 그리고 삼촌 이명세 씨가 계신데 아드님이 용철 씨를 찾습니다. 어렸을 적에 광철이라고 했습니다. 김포 오시리에 살았습니다. 인천에서 할아버지가 잃어버렸는데 아버지 이명근 씨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드님 4살 때 아버님이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습니까? 배가 나빠서 돌아가셨어요. 네, 어떤 특징 같은 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없어요. 기억을 못하세요? 네. 예. 아니, 특징이 없어요, 아들이. 7살 때 잊어버렸어요. 네네. 45,529번이었습니다. 네, 황인우 아나운서 수고하셨어요. 서울 계신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죠? 네. 혹시 보시다가 아니면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집 비시는 데 있으시면 전화해 주십시오. 확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또 확인 전화가 왔군요. 네. 확인 전화는 783국에요.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확인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대구에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대구 방송 또 연결해 보죠. 네.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 2629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 대신 나오셨습니다. 전 오키 씨가 아버지 전 예규 씨, 어머니 김규동 씨, 오빠 전 장종 씨, 여동생 전 정희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흥남에서 헤어지셨다고요. 2629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죠. 대구 2549번입니다. 도갑수 씨가 동생 도영수 씨, 도재수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에 구미에서 대구로 피난오다가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저기 본인이세요? 예, 본인입니다. 네, 할머니가 본인이세요? 예, 예, 나는 큰놈이 되고. 네. 예, 작은 집에 헤어지시게 되셨어요? 작은 집에, 금이 작은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 길로 헤어졌어요. 네, 대구 2549번이었습니다. 할머니 쪽으로 나오시고요. 다음 분, 대구 2669번 정혜일 씨 사촌 동생 정혜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 카메라 쪽으로 보세요. 6.25 후에 예천군 금당실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2669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대구 2524번입니다. 평남 평양시 상수리가 고향이신 김경신 씨 아들 정관동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두 딸과 사위와 월남하셨고 당시 평양군 해산면 월현리 칠동리에 살았다고 합니다. 2524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고요. 할머니 쪽으로 나와주시죠. 네. 대구 2502번입니다. 동생 이복순 씨, 어머니 김두덕 씨가 딸 이태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9살 때 대구시 태평로 구 KBS 방송국 앞에서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정부 학교에 다니던 박대위라는 분이 이사 갈 때 데리고 갔다고요. 2502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고요. 대구 2299번입니다. 딸 김성숙 씨가 이름을 모르는 모친 그리고 고모 김옥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곡산군 곡산면 송황리 사가동이시고 6.25 때 어머니께서는 강원도 철원에 사셨고 신청인은 곡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일사 후퇴 후에 서울에서 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친 성함은 김계명 씨입니다. 며칠 전에 저 확인 전화가 왔었다고요? 네, 17일 날 한시경에요. 서울에서 전화를 하다가 전부 이름하고 생일하고 다 맞는데 전화를 하다가 끊겨버렸어요. 다시 네.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2299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고요. 네. 대구 방송 잠깐만요. 지금 서울에서 네. 확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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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방송 계속해 주세요. 네. 대구 2540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환 씨, 아버지 윤영찬 씨, 어머니 최예분 씨, 누님 윤문자 씨, 여동생 상녀 성자 씨 찾고 있습니다. 큰아버지 성함은 윤영진 씨, 사촌 누님은 별명이 윤자굴대라고 합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지셨고 황해도 황주군 청수민이 고향이십니다. 2540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대구 2463번 한윤석 씨, 어머니 윤 유순교 씨, 처홍순복 씨, 장녀 한춘애 씨 찾고 있습니다. 누님 한남순 씨, 자형 임창숙 씨, 조카 임성빈 씨 함께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수원에서 헤어지셨고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전재리가 고향이십니다. 2463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대구 2515번 개영범 씨 처대시는 박운석 씨가 동생 개윤범 씨, 명범 씨, 장인 박원진 씨, 처삼촌 박원규 씨, 처남 박근석 씨, 돈석 씨 찾고 있습니다. 본인의 고향은 평남 진남포 마산이시고 처의 고향은 황해도 안악군 서하면 중길이 양지동이십니다. 2515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584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순길 씨 황해도 황주 예동리가 고향이십니다. 누님 백복길 씨, 여동생 백길선 씨, 처 이소녀 씨, 자제분 백윤율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당시 고향에서 단신을 올라마셨고 83년 7월 2일 오후 2시쯤 서울 방송에서 백순길 씨를 찾는 방송을 본 사람이 있는데 확인이 안 됐다고 합니다. 258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636번 김국주 씨, 형님 김인주 씨, 당숙 김용훈 씨, 고종 방임학 씨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평남 순천 강 근처에서 헤어지셨는데 평남 맹산군 애전면 상재리가 고향이십니다. 263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대구 2651번 조용철 씨, 어머니 안오연 씨, 여동생 조춘영 씨 찾고 있습니다. 조용철 씨는 6.25 전에 연병으로 올라마셨고 소식이 없다고요. 황해도 평산군 저감면 향정리가 고향이십니다. 2651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504번 김영식 씨, 여동생 김옥순 씨, 남동생 윤식 씨, 이모 유섭섭 씨 찾고 있습니다. 모친 성함은 유복순 씨고요. 51년 5월에 옥순 씨, 윤식 씨, 영식 씨 함께 피난오다가 옥순 씨, 윤식 씨 둘만 먼저 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연락이 끊겼다고요.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큰골이 고향이십니다. 2504번이었습니다. 다음 대구 2588번 평북 운산 도양동이 고향이신 김동순 씨, 오빠 김동근 씨, 언니 김옥녀 씨, 여동생 김모실 씨 집에서 곱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행 씨 찾고 있습니다. 금촌 댕팽이 집이라 김천입니까? 김천 댕팽이 집이라고 했는데 해방 후에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헤어지셨습니까? 8.15 해방되고요. 우린 저 몰수 맞아가지고 친정에 가서 친정에서 이제 일로 넘어왔어요. 네. 일본에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찾습니다. 네, 2588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고요. 네, 네. 지금 서울 공개월에서 또 네. 확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휴대해가지고선 어디 간지 몰라요? 네. 네, 대구 방송 계속해 주세요. 네, 대구 2596번입니다. 김응수 씨, 황해도 수완 천곡 총막이 고향이시고요. 형님 김화수 씨, 고수 씨, 기수 씨, 흥수 씨, 조카 병훈 씨, 병무 씨 찾습니다. 김기수 형님은 고향에서 이발소를 경영하셨고 일사 후퇴 후에 강원도 사신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갖고 나온 사진이 본인이십니까? 찾는 분이세요? 네, 본인이에요. 우리 영감님. 네네. 이분의 형님을 찾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양양철산소 봤대요. 양양철산소 만났다는 분이 계세요. 여기 이원욱 씨. 네. 네네. 2596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나오시죠. 대구 2444번입니다. 천성수 씨 아버지와 누나 찾고 있다고 합니다. 부친 직업은 목수였었고 어머니께서는 사망하셨다고요.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이름은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저기 아버지와 누나에 대한 그 뭐 기억 같은 거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카메라 쪽으로 보시고 얘기하세요. 기억은 제가 저 청고보육원 있을 때 아버지가 나왔어요. 어디 있을 때요? 청고보육원 수성모 네, 거기 청고보육원 네, 네. 있을 때 짠 사람 저를 찾아왔어요. 네. 어떤 아줌마가 그 데려다 줬는데 다시 한번 또 집에 데려다 줬는데 또 다시 또 집에 또 들어갔어요. 보육원으로. 그래가지고 저 이제 몸에 숭틀어서는 아주 어릴 때 제가 이제 컸은 기억인데 이건 이제 상처가 있습니다. 네. 허벅지 최상단 위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네. 그 당시에는 식당 하는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그러고 요 저 수도산 아마 금방 같아요. 제가 자는 곳이. 네. 2444번이었습니다. 대구 2586번 박영복 씨 평양시 수옥동이 고향이십니다. 조카 박봉은 씨, 박봉상 씨, 생질되시는 김화숙 씨, 김화순 씨, 옥순 씨, 외손자 흥관 씨 찾고 있습니다. 47년 서울 아현동에 사시다가 진주로 이사가면서 김화순 씨와 흥관 씨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대구 2586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대구 잘 봤습니다. 확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입니다. 자, 공개홀에 계신 분들, 서울 공개홀에 계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44,785번 이백수 노보화 부부가 조카 이병국 정렬 처남 노차선 치선 고종 장준수 민수 씨를 찾습니다. 조카 이병국 씨는 일사 후퇴 후 서울 망원동에서 살다가 63년 봄에 가출 아직 소식이 없고 이정렬과 고종 장준수 장인수 씨는 용매도에서 헤어졌습니다. 처남 노차선과 치선 씨는 사리원 동리 닭 마당에서 아버지와 같이 사셨습니다. 황해도 평산군 마천면 서촌리 윤두 마을이 고향이십니다. 44,785번이었습니다. 44,769번 따님 장옥순 씨가 아버지 장창환 씨, 어머니 강은혜 씨, 오빠 상유, 외사촌 대성, 동생 상규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안양역에서 폭격으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질 당시 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요, 일사 후퇴요. 피란을 이모 집에서 있다가 거기서 있다가 피란을 나올 때요. 엄마하고 오빠하고 저하고 셋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안양에서 기차에서 기차 꼭대기를 탔는데 기차에 불러는다고 내리려는 바람에 뛰어내려가지고 그 당시에 지가 잊어버렸었어요. 그래갖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있다가 시리 오빠가 저를 찾아 나온다 해도 오빠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엄마는 요번에 찾았는데 오빠를 못 찾았어요. 44,769번이었습니다. 45,201번 윤정중 씨는 사촌 동생 재중 씨, 사촌 여동생 이윤순, 아들 윤석태 씨를 찾습니다. 고향은 전북 익산군 황하면 안심리입니다. 사촌 동생은 6.25 당시 행방불명됐고 여동생 윤순 씨는 6.25 다음 해 논산 창마리에서 만났었습니다. 아들 석태 씨는 홍은동에서 살 때 가출, 그 후 녹번동 아동보호소에 찾아갔더니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들이 헤어지신 건 연대가 좀 다른데요? 네. 예, 집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그때 나갔는데요. 13살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한번 집이 찾아왔는데 또 집에서 공부하라는 게 또 기억 나가고 나중에 예, 녹번동 보호소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누가 기술을 가르쳐서 데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 찾지 못하는데 나는 거기를 철거를 당해가지고 예, 강서구 신월동에 삽니다. 거기는 산동네가 돼가지고 그 뒤로 걔가 거기 왔더라도 산이 됐기 때문에 못 찾을 겁니다. 부디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45,201번이었습니다. 다음 분 44,858번 이정선 씨, 구명은 흥인 씨입니다. 형님 흥만 씨, 누님 흥준, 매형 이광남 씨, 사촌 흥선, 흥섭, 흥실, 흥엽 씨를 찾습니다. 흥만 씨는 일사 후퇴 때 치안대로 군에 입대 후 춘천에서 실종됐고 흥준 씨는 황해도 남정광산으로 출가 후 헤어졌습니다. 광남 씨는 일사 후퇴 시에 개성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도화면이 고향이십니다. 44,858번이었습니다. 44,779번 임종구 씨는 아버지 임동화 씨, 어머니 이 씨, 여동생 임종옥 씨 그리고 그 밖에 친척을 찾습니다. 함경도 원산이 고향으로 일사 후퇴 때 원산 폭격 당시 피난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집을 꾸리던 중에 친척과 같이 먼저 피난 가라고 해서 친척과 배를 타기 위해서 부두에 나갔다가 헤어졌습니다. 좀 더 기억나시는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원산이 그 군도 모르고요. 당시 9살이니까요. 확실한 건 모릅니다만은 그 원산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마을에서 살았는 거 기억하고요. 그 국도 옆에 가시원이 있고요. 원산 폭격 당시에 혼자 나왔으니까 모르죠. 그 외에는 모르고 아버지가 그 식당 같은 잘 다니고 그런 것 같았습니다. 44,779번이었습니다. 45,098번 이용원 용상씨가 아버지 이일환씨, 형님 용순, 누님 옥순, 여동생 정순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경기도 연천군 서남면 고향대에서 함께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어디십니까? 거기입니다. 연천. 서남면 고향이요? 네네. 45,098번이었습니다. 45,323번 손석준 씨가 누님 덕복 덕인 씨, 형님 석인 석도, 성남 성렬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혼자 월남을 했습니다. 개성시 관운동 418번지가 고향이었습니다. 형님들의 특색 같은 게 기억나십니까? 특색은 없고요. 형님이 먼저 월남을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월남을 한 겁니다. 45,323번이었습니다. 45,234번 임찬봉 씨, 일명 보부 씨가 아버지 임
준객 씨, 어머니 권소재 씨, 오빠 찬심, 숙부 임준행 씨, 언니 이화, 외삼촌 권지순, 남동생 찬동, 외사촌 화숙 씨, 여동생 춘심, 확실 씨를 찾습니다. 언골에서 살다가 수챙이로 이사간 뒤 약 10개월 후 6.25가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대동강까지 건너왔다는 소식을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남동생 찬동 씨는 엄지 손가락을 작두에 잘렸습니다. 언니 이화의 별명은 샌내였습니다. 고향은 평남 성천군 삼덕면 신덕리 언골이었습니다. 고향 이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고향이요. 저 평안남도 성천군 삼덕면 신덕리고요. 네. 별명이 샌내라고 하셨는데요. 신덕리 언골이 고향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치로 이사가고요. 네. 말씀이 막히시는데요. 45,234번이었습니다. 네, 지금 만남의 광장입니다. 네. 그걸 어떻게 들었냐면 내 성 사람 누구 만나가지고 얘기했대서요. 지금 얘기가 참 네. 많은데요. 저 내 성 오봉리 사람. 몰라 어떻게 됐는데. 어디 홍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해. 그 오봉리 사람이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모님이 이모 보고 해령 처부에 다니던 사람이 지금 서울에 어디 있다고 그때 6.25 직전이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네. 근데 저희가 저희 지금 이게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이모님이신데 아주 얼굴이 두 분이 비슷하세요. 어머님하고 똑같은 모습인가 보죠? 제가 어머님하고 닮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네. 이모님하고 닮으시고 지금 이모님 손을 꽉 잡고 계신데 이모님 네. 손이 이렇게 지금 많이 누르셨어요. 네. 많이 누르셨어요. 이모님 괜찮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조카 몇 살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어때 이모님 몇 살 때 뵀어요? 13살인가 4살 때 봤어요. 그때가 어느 때쯤이었을까요? 겨울이에요. 겨울이요? 네. 13살이 아니라 12살 때 봤을 거다. 그때 그때 아마 그렇게 그러고 네. 그 겨울 나고서 그 때문에 8월 달에 해방되던 그해 겨울에 해방되던 바로 전에 난 고향이 겨울 겨울이거든. 네. 아니 근데 저 어머님께서는 아버님께서는 지금 못 나오셨죠. 네. 네. 그럼 어머님 나오셨죠. 아버님 찾으시다가 지금 이모님을 만나셨는데 다른 형제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외아들이신가요? 네. 근데 어떻게 아들도 딸도 없이 딱 하나가 딸 하나 있죠. 있는데 네. 그때 동생이 있어? 네, 6살인가 그렇게 된 것 같았으니까. 네. 이모부님은 그때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어려서 봤지 그런 게요. 어려서요. 그쪽은 고향이 어디세요? 황해도 벽성군 내성면 화전리. 그곳죠. 황해도 벽성군 그곳 고향에서도요. 아마 네. 어렸을 때 일이지만은 그 농사 짓던 일, 풍년 들어서 막 좋아했던 일, 그렇죠. 그 추석 맞았던 일 생각날 것 같아요. 생각나죠. 추석 때 어떻게 하고 지내셨어요? 추석 때 그 동산에 다니면서 밤 따고 네. 그러던 게 많이 생각나요. 지금 가서 그 같이 지금도. 그 옛날 고향 친구들하고 함께 또 밤 따라가는 그런 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긴 했네요. 네, 그 생각이 많죠. 네. 우린 그러고 그때 와 가지고 고이지만 여름에 만남의 광장 마포, 축하합니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지금 만남의 광장에서요. 이모님을 만나셨어요. 네. 조카가 그래서 그 상면을 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네네. 봤거든요. 저 그리고요. 네. 아 이거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신 분이 또 계세요. 네. 오늘 만남의 광장이 평안남도 중화군하고 대동면의 그 만남의 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신 그 중화군에 나와신 분들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나오시겠어요? 중화라고 네. 앞에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분이 만나신 건가요? 이쪽이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죠? 손자 되죠. 손자? 네. 할머님이요? 예, 네, 할머니. 그리고 저쪽은요? 네. 그 작은 아버지죠. 근데 작은 아버님이 훨씬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천수가 그렇게 천수가 됐어요. 되니까. 연세는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48입니다. 작은 아버님은요? 저 39. 그럼 아주 어려운 조카 만나셨네요. 예. 손이 조카네요. 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름 여기 팻말이 똑같이 중화 87. 예. 아버님 이름이 김강 81세.
김원. 아 김원이라는 이름은 아마 작은 아버님 성함이신가 보죠? 예, 예, 예. 누가 먼저 발견하셨어요? 제가요. 이거 보고요. 얼마나 놀라죠? 가슴 예. 지금 좀 긴장됐습니까? 제가 얼굴을 보니까 얼른 알겠지 뭐요. 몇 살 때 보셨어요? 아, 어렸어요. 한 20년, 20년 넘었겠죠? 20년. 어땠습니까? 뭐 반갑고 뭐 말할 수 없죠. 이게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그래 오늘 그래 중화 군민의 날이어서요. 네, 어, 그래서 조금 일부러 왔어요. 네. 누구든지 만나려고 혹시 누가 오지 않았나 해서 이제 막 다 대전서 왔어요. 네. 네, 그래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가만 대님에서 중화군 해안면 사람 있나 하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써 있어서 얼굴 쳐다보니까 네. 예, 이렇게 만났어요. 어때요? 할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네. 몇 살 때 봤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때 봤을 때 마지막으로 보실 때가 아마 그때 나는 자세히 군대 막 제대하고 니까 60년도 61년도인가 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 봤어요. 그래요? 고향 생각도 보니까 더 나죠. 아, 가고 싶고요. 그러면 친척들에서 네. 네. 고향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뭐 친척들이 나면서 그 동네는요. 네. 집안내만 많이 사는 동네, 집안내만 살고 타성은 허간 사는 동네인데요. 네, 네. 예, 신우구를 신흥리라는 동네가 그래서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추석을 셀 적에는 집안이 많이 다 모이죠. 네, 내일이 추석이니까는요. 네. 어, 중화군민의 날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되니까는요. 네. 봐서 어, 이 가족들 또 친지들만 사는 동네니까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내 형제고 내 핏줄이고 네. 그렇겠네요. 같이 다른 분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네 서동숙 아나운서. 네, 네. 네, 잘 봤습니다. 이렇게 출신 네. 지역별로 또 만나게 해드리니까요. 네. 또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네요. 아 그리고 이웃에 살던 사람을 다 네. 만나볼 수 있고요. 네, 서울 스튜디오. 지금 두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우 아나운서. 네. 44,861번 홍종호 종이 봉순 이런 형제들이 누님 홍옥순 씨를 찾으시는데 일사후퇴시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두만동에서 헤어졌습니다. 가족들은 다 나오시고 누님만 떨어지셨군요. 예, 예. 누님만 혼자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제는 전부 다 나왔고요. 누님만 혼자 외따로 떨어져서 못 나왔습니다. 누님의 특색 같은 게 있습니까? 글쎄 얼굴이 약간 얽으셨다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얼굴이 좀 이쁜 편이라고만 이렇게 저희도 듣고 있고 정확히 기억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44,861번이었습니다. 45,548번, 543번 신학술 씨가 따님 최순애 씨, 일명 순녀 씨를 찾습니다. 조카 최덕준 씨도 찾습니다. 복녀는 최순애 씨의 언니라고 합니다. 8.15 당시 용두동에서 천막촌에 살았습니다. 박용순 씨 집에 맡겼는데 황해도 할머니가 데려갔다고 합니다. 45,543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예, 서울에 계신 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말이죠. 네. 서울의 이재복 씨가 부산의 이월순 씨를 만나게 되겠어요. 근데 누님이시라고 그러죠? 누님이시라고 네. 그러는데요. 워낙에 어려서 헤어졌기 때문에 네. 참 확인하는데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우선 화면으로 보시면은 더 확인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나와주세요. 네, 부산입니다. 네, 부산의 이월순 씨입니까? 지금 나오신 분이? 네, 네, 이월순 네. 씨입니다. 서울의 이재복 씨,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다고 그러시네요, 누님이. 맞아요. 누님이세요? 어. 내야. 예, 저 재복이에요. 어, 재복이가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 소리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니? 재복아. 네. 나를 보니 모르겠지. 네, 잘 모르겠네. 나는 너를 보니 알겠어. 너 형님하고 아버지하고 양판 닮아서. 네. 재복아. 네.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그래. 재복아. 네. 지금 어디서? 서울에 있어? 어? 네? 서울에 있어? 네. 서울에서? 네. 그래 니도 여기 그거 했어? 네. 신청을 했어 니도? 네. 어 그럼 니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저 7월 달에 했습니다 저거요. 어. 7월 달에 했는데요. 어. 오늘 그 저 나올 날짜예요. 어. 근데 저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요. 어. 여기 못 나오고 저 벽보를 봤습니다. 어. 그래서 누님하고 이제 확인된 거예요. 어. 그래. 하긴 하나 아니라 닮았어요. 기회요. 재복아. 부산에 계신 누님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어서 만나야 되겠는데. 네, 만나실 걱정은요. 어? 저희들이 다 마련해 드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니? 어떻게 헤어지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저 외할머니 집에인가 이렇게 맡겼는데요. 저가 그냥 저 그냥 나왔나 봐요. 잊어버려서 그래. 잊어버렸어요? 어. 네. 너를 잊어버리고. 네. 그래 아버지가 그냥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 돌아가셨어 아버지. 네, 서울에 계신 동생은 누님 뵈니까는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 서울의 동생이 몇 살 때 헤어지셨는지 기억하세요? 부산 누님. 걔가요? 네. 지금 하여튼 만 3년, 30년 됐어요. 네. 30년 됐는데요. 네. 저도 그때 출가하고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가가 지금 서른 너인가 다섯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지가 나간 게 아마 일곱 살인가 여섯 살인가 먹어서 나갔어요. 네, 여섯 살이나 일곱 살 때 헤어지셨단 말이죠. 예예. 예. 네, 그런데 저 친동생이라는 거는 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력이 전혀 기억이 안 되시는데 이재복 씨가요. 근데 이재복 씨가 기억하는 거는요. 예. 아버님이 예. 다리가 한쪽이 가늘으셨대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이재복이가요? 네. 하여튼 저는 맞아요. 아버님이 다리가 한쪽이 불편하셨어요? 가늘으셨어요? 그런 좀? 게 아니고요. 네. 신경통이로요. 한 번씩 도지면은 예. 네. 그래 오래도록 그래 고생을 하시고 예. 그게 나서면은 괜찮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날 아버지가 다리가 아프시니까 예. 그 이래 발을 이래 뻗치고 그래 우리 보고 주무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게 생각이 나는가 봐요 저는. 네, 부산에 계시는 누님 지금 예. 여기 동생분의 아드님인가요? 또 네. 네, 부인도 나와 있는데 같이 손도 보시고요 얘기도 나눠보시죠. 지금 화면에 비치는 애가요? 예. 아기가 저 따님입니다. 동생의 따님. 예. 몇 살이야? 몇 살입니까? 지금 세 살입니다. 세 살이랍니다. 네. 세 살. 잘못 아니 고향이에요? 틀림없어요. 네. 저기 대나무가 좀 많이 있었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 집에 사시던 고향에 대나무가 많았습니까? 예, 대나무가 많이 있고요. 네. 우리 집 뒤에 샘이 바로 있고요. 네? 샘 위에는 살구나무도 있었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감나무도 큰 거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예, 감나무도 큰 거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옆에 지금 저 부인도 나와 계세요. 예. 네, 신우가 됩니다. 신우 네. 올케 사이의 상년입니다. 올케가 산다고 엿보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네요. 안녕하세요. 산다고 엿보지. 그래 어떻게 하면 빨리 만나. 나는 빨리 만나는 것밖에 없어. 네, 저도 빨리 만나고 싶어요. 예. 딴 가족도 계십니까요? 예, 지금 저희 형님도 있고요. 네. 저희 누나도 있고 다 있어요. 작은 누나는 미국에 가 있어. 네. 너희 작은 누나는 니하고 제일 많이 싸운 누나는 네. 미국에 가서 있어. 네. 그 다음에 누나는 춘천에 있고 네. 형님하고 내하고는 여기 부산에 있고 네네. 그 이재복 씨가요 예. 형님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예? 형님이 한 분 계시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분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까? 형님하고 내하고 같이 있어요. 네. 근데 방송국에 못 나왔어요. 형님도 만나겠네요. 네. 형님에다 또 새 누님을 한꺼번에 이제 만나시게 되셨네요. 미국에 가신 누님은 전화번호 아시고 계십니까? 근데 집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여기 안 가지고 네. 나와서 모르겠어요. 네, 그 알려주시면 저희가 국제 전화로 예. 네, 서울과 미국을 연결해서 예. 이재복 씨가 30년 만에 예. 누님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었으면 하는데요. 예, 예. 네. 재복아. 네. 어떻게 하지? 글쎄 지금 차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성묘 때기 때문에요. 예. 명절 때기 때문에 차가 아마 굉장히 붐빌 거예요. 그러면 모레 원래 모레요? 내가 갈까? 네, 모레 누님이 오실래요? 내가 서울로 갈까? 우리가 저희가 가려고 그러는데요. 너희가 원래 네, 그럼 동생이 가겠답니다. 네가 와가 그럼 집이로 전화 다시 해주고 네 어? 네네 집이로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축하합니다. 그래, 모레 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부산의 누님도 축하합니다.
네, 45,258번 서울분 소개합니다. 김이꼬라고 불렸던 윤또임 씨가 아버지 윤봉윤, 형부 박종태, 언니 윤임 씨, 조카딸 박영자와 순자를 찾습니다. 오사카에 사셨는데 아버지는 6.25 때 행방 불매됐고 형부는 일본에서 늦장이라 했습니다. 언니 윤임 씨는 1950년도 2월에 돈 벌러 나간 후에 소식이 없고 조카딸은 부산에서 6살 때 수양딸로 보냈습니다. 한쪽 어깨에 파란 점이 있습니다. 윤또임 씨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을 때가 몇 살이셨어요? 15살 때요. 네, 그리고는 부산에 사셨습니까? 네, 네. 부산에 45,258번입니다 45,621번 평북 용천 내중면 연곡동이 고향인 이중섭 씨의 아드님 이채갑 씨가 삼촌 이계섭, 고모 봉섭, 동생 채덩, 원길 씨를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가족이 월남했으나 계섭 씨, 봉섭 씨는 월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머님께서 나오셨죠? 어떻게 해서 원길 씨, 채덩이만 남겨놓고 오셨어요? 그때는 나이 어려서요. 뭐 7살 나고 그러니까 데리고 나오려니까 할아버님이 이제 니어 통일돼 갔는데 왜 데리고 나가는가 해서 못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네. 이렇게 오래 걸려서 뭐 아주 생사를 모르네요. 네. 45,621번입니다. 45,245번 황해도 재령에 사셨던 신준모 씨가 아버지 신태일 씨, 어머니 조우연 씨, 누이 동생 신준옥 씨, 사촌형 준포 씨를 찾습니다. 해방 후에 하성 광산 사택에서 가족과 살다가 1947년도 4월경에 홀로 월남하셨는데 그때 23이었습니다. 네. 헤어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38선이 터지면은 다시 만나겠다고 하고 내려왔어요. 45,245번입니다. 45,227번 김인근 씨가 작은아버지 김봉천 씨, 형님 병식, 인식, 인현 그리고 평양 서성리에 살던 이종 사촌형 아니 그리고 우는 건 그만두자. 응? 뭐 알겠어. 응? 얼진 봐도 알겠다. 응? 됐어. 그리고 야야, 그만둬. 응? 소식은 내가 다 들었는데 응? 어떻게 뭐 너 여기 알지도 못했었다. 근데 저 됐어. 응? 오라버님 계시나 봐요? 아니에요. 뭐 사촌의 딸이에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조카 따님이군요. 그렇죠. 네, 조카 딸이에요. 네. 연세가 오히려 나보다 나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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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따님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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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만에 만나시는? 그러니까 해방 전이니까 벌써 한 40년 될 거예요. 네. 어디서 네. 헤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춘천이고요. 네. 얘들은 얘들도 이제 춘천이 충성군이지만 북산면 네. 약수터라는 데가 네, 있어요. 거기 네. 살았었는데 네. 거기가 이북이 됐었거든요. 전혀 뭐 아주 몰랐었죠. 네. 그러다가 야중에 수복된 다음에 들어가니까는 얘들 둘만 여기 뭐 남아있대 소리를 들었었어요. 네. 뭐 행방을 모르고서 이제 오늘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는 내 사촌 이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길래 우정 이렇게. 부모 어디세요? 진짜 저 화천 있어. 아, 화천 있고. 다 봐요. 그럼 네. 지금 거기서 춘천서 오시는 길이세요? 아, 전 서울 있고요. 아, 서울 네. 계십니까? 네. 네. 또 아주머니랑 다 잘 계세요? 그럼 잘 있어. 또 큰 아저씨. 큰 아저씨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작년에 돌아가셔서 71급에 돌아가셨지. 할아버지는 뭐 더 많을 거고. 그럼 할아버지 형님 다. 아이고. 그래 누기 저 뭐 갓난이 걔가 몇째냐? 걔를 찾는다고 이제 저기 나왔는데 누기 갓난이? 갓난이. 걔 뭐 춘천 샘밭 어디 같아서를 들었는데. 지금 누구를 찾으러 여기 지금 나오셨다가 찾는 이렇게. 분이요? 네. 아버님 고용진 씨하고 네, 네 언니 약대희하고 네. 여동생 고 갓난이하고요. 네. 남동생 고 진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인수 씨도 있고요. 이분들 소식 아세요? 근데 저 양구 있던 아이가 누구냐? 양구 있던 내가 양구 있던 때죠. 응. 그래. 응. 그리고 또 저 뭐야 샘밭이 얘가 갓난인가? 샘밭으로. 샘밭으로 갔는 것들인지 나 시끄러운 것도 못 보고. 지금 많은 분을 네. 찾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꼭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물론 다 만나고 싶으시겠지만. 아야 뭐 이제 어떻게 뭐. 죽은 사람이 뭐 어떤 사이인데 여동생이나 하나 이제 그 찾을까 남동생이 남동생 하나는 찾을 것 같지도 않고 못 뭐 찾아요. 찾아요. 얘 잘못된 거 어디서 계셨어요? 네. 부산에 알고 부산에 진짜 친구들이 진짜 같이 엄마가 살다가는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그냥 부모 따라갔다가 지를 입고 기어차 타가지고 거절로 해면 불만 돼서 못 찾았답니다. 네, 그때가 몇 살 때인가요? 그때 얘가 누님 만난 누님 헤어진 지 7살이 됐습니다. 됐고 나는 7살이었지요. 20한 지 7살이 헤어졌지요. 어떤 사이세요? 저 우리 형제간이에요. 삼남매십니까? 아니 언니도 누님도 있고 다 있어요. 아 지금 나오신 분이 삼남매가 되죠.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딴 분이 형제분이 계시고요. 예예예. 예, 예.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적이지요. 아빠가요 네. 개성이거든요 고향이요. 네. 그래서 이제 고모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해맞은 옷 있어요. 네. 옷이다가 우연찮게지 동생을 얘기를 했어요. 네. 추순득인데 어떻게 찾았으면 그랬어요. 네. 근데 우연찮게 동생을 써가지고 저도 접수를 하고 써가지고 야도 접수를 했었죠. 네. 한데 써가지고 뭐 빙기더랍니다. 49,036번으로 네. 38번으로 이렇게 네. 했군요. 네. 저는 저 접수 번호를 갖다 이랬죠. 36,796번이고요. 네. 네. 이제 곧 방송이 될 차례가 됐는데, 네. 네. 미리 만나셨군요. 네. 네.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만나고는 뭐 고마워서요. 고마워서요. 근데 보고 나서 금방 어떻게 아셨는지 알죠. 모르겠네요. 뭐 제비초리도 있고, 제가 뭐 신청을 할 적에 추순득이라는 걸 제가 딱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그 기억력을 하니까 이제 방금 물으니까 그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고 몇 가지 기억나시는 거 어디 말씀을 해보시죠. 네. 옛날에 엄마하고 살았을 때요. 네. 제가 굉장히 노래도 잘했었어요. 네. 노래도 잘하고 어디 한번 간 길은 안 잊어버리고 잘 찾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 기억이지. 그래서 이제 저를 보니까 이제 어머니 사진을 내비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털벗이 이제 오빠다. 그래서 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몇 마디 물어봤더만 네. 결혼을 해가지고 호적도 없고 네. 결혼하려니까 그래 뭐 호적도 방모로 지워버리고 네. 뭐 그랬다 그러더만 그래서 네 출생증거는 전부 다 내 앞으로 호적 등본은 전부 다 돼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연락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자행이 자기 이상가족입니다 저거는 네. 그래서 연락을 하다가 저거 이제 진짜 어디게 큰, 제가 말이죠 네. 이거 기적 같은 일인데 어느 날인가 아주 여기도 오고 싶어요. 그래서 네. 택시를 타고 무조건 달려왔죠. 네. 무조건 달려왔더니 그날따라 또 찬스가 좋아가지고 여기 저 학생 여러분이 아주 협조적으로 해주시는데 제가 원 큰 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좀 봐주셔 그러니까 네. 이것은 뭐 컴퓨터 저 해보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처갓집 쪽으로 저 추순덕일 혹시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일곱 분이가 여덟 분이가 한꺼번에 협조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아주 제가 그냥 뭐 기적같이 아주 그냥 여의도 도착하자마자 한 20분 만에 그냥 이걸 찾게 된 겁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어요. 네. 네. 형 정순철 씨, 그리고 동생 순직, 여동생 화순, 어머니 박봉주, 사촌 누이 정정순 씨. 네, 이렇게 정순옥, 순석 순영 삼형제가 찾고 있습니다. 네, 연락을 바랍니다. 네, 사촌 누님은 대전 어디에 사신다고 들었다고요? 네. 64세가 되는데 네. 저희 인사호텔 때 인사호텔 그 즈음에 네. 뭐 연대장하고 딱 같이 동고생활 하면서 따라 나와 가지고 네. 대전 어디에 살고 있다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연락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나머지 형제분들도 같이 만나시면 이번 명절은 정말 즐거우시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빠라고 좀 불러보래요. 해보세요. 소리가 잘 안. 네요. 오빠 소리가 잘 안 나온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서울 공개홀에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인우 아나운서. 네, 45,227번 김인근 씨가 작은 아버지 김봉천 씨, 형님 병식, 인식, 인현 씨, 그리고 평양 서성리에 살던 이종사촌 영천 인호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평남 강서 동진면 디필리인데 일사 후퇴되어졌습니다. 황해도 해주로 피난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며칠 차이로 각기 월남하셨나 보죠? 하루 차이 먼저 이분들이 먼저 떠났는데 그 해주 쪽에 가고 인민군 폐장병 때문에 그래서 한번 못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45,227번입니다. 45,012번 박진삼 씨가 누님 박진순 씨의 동생 박진복 씨를 찾습니다. 누님은 일사 후퇴 때 마포 셋강에서 헤어졌고 동생은 시흥에서 야간 폭격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45,012번입니다.
45,119번 옹녀 또는 해금이라고도 불렸던 강금자 씨가 아버지 강운선 씨, 어머니 김은옥 씨, 삼촌 강계원 씨, 형제 해수 씨와 경재 씨, 사촌 윤석, 윤조, 윤남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구형제신데 한북 나남 본정 시장에서 상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보다도 나는 한 15세 때부터 이제 네, 고향을 떠나 공개월에서 확인 전화를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큰 형님이 저 이나구 씨라고 아시는지요? 이나구 씨, 이나구. 예. 네, 알아요? 확인 전화번호 네, 근데 7836781, 7835592번입니다. 네, 그저 걷는 만에 살았죠. 예. 근데 우리 형님 큰 형님이 네, 계속해서 황인호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45,119번 강금자 씨가 아버지 강운선 씨, 어머니 김은옥 씨, 삼촌 강계원 씨, 형제 해수와 경자, 사촌 윤서, 윤조, 윤남 씨를 찾습니다. 아버지는 구형제 씨고 한북 나남 본정 시장에서 상업을 했습니다. 그때 강금자 씨께서는 결혼 후시겠나요? 결혼을 했어요. 어디 사셨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본정에. 아니요. 예, 그 아주머니. 곁에 거기 있어요. 아주머니 같이 살았어요. 네, 같이 사시다가, 응, 같이 사다가 함께 월남하시지 못하셨어요? 응, 못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네. 우리는 시가가 여라서. 네, 시가가 황이, 어디신데? 황이래요. 황이요? 예, 네. 황 내려오고 그 후에 또 언니가 강원도 고성에 한 분 계시거든. 그런데 어른들이 그까지 피란을 나왔었더래요. 네. 그리고 후에는 못 만났어요. 네, 45,119번입니다. 45,163번 경주라고 불렸던 정평훈 씨가 사촌형 정병철 씨, 형수 문 씨, 조카 정한선 씨와 한근 씨를 찾습니다. 황해도 연백 해성면이 고향으로 유교되어졌습니다. 1위 역전에서 사촌이 식당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누가 전해주던가요? 주소요? 아니요. 식당을 하더라는 걸 어느 분들이 모셨어요? 아, 동네 사람들이 그 거의 필요한 나, 저, 좋아해서 거기서 그거 운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확실히 알면 좀 따라 찾아가 봤을 텐데 확실히 알지 못해서 어딘지 알지 못해서 그냥 그래서 못 가고 같아 그냥 그랬어요. 45,163번입니다. 44,827번 김애자 씨가 따님 박형순 씨를 찾습니다. 유교 당시 신당동에서 여졌는데 그때 경순 씨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경순 씨 등에다 동네 사람이 아버님 성함을 써서 붙여줬는데 아버님이 박우정 씨입니다. 그러니까 따님 등에다가 아버님하고 요 따님 이름 함께 적었겠네요. 네, 그때 몇 살이었었어요? 4살이요. 4살 때요? 네. 직접 업고 계셨는데 어떻게 다 헤어지셨죠? 불나는 바람에 폭격했어요. 네. 4만 이마에 큰 흉이 있어요. 아, 큰 흉터가 있어요? 네, 이마에 예. 가서. 네, 44,827번입니다. 44,824번 김동근 씨가 여동생이 옥자 씨를 찾습니다. 큰오빠가 당시 2살 된 옥자 씨를 금호동 비탈길 옆에 우물 앞 구멍가게 집에 양녀를 보낸 후 유교남이 세워졌습니다. 양아버지가 곱슬머리이고 키가 크신데 사진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사를 하면서 소식을 모르셨어요. 지금 외숙모 이정훈 씨가 직접 나오셨는데 김동근 씨가 미국에 가 계세요. 네. 그래서 오빠가 찾아달라고. 둘인데 둘이 네. 미국 가 있고 네. 또 이 언니 갖다 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12살 먹은 오빠가 어보다 준 집이야. 네. 44,824번입니다. 44,825번 김정례 씨가 이름을 모르는 언니를 찾습니다. 65쯤 되셨는데요. 8.15, 4, 5년 전에 서울 인사동에서 언니가 만주로 간다고 한 후 헤어졌습니다. 떠난 후 1년 뒤에 편지가 왔었는데 언니 입술이 남달리 두껍다는 사연을 쓰셨습니다. 그 인사동 사시기 전에 또 어디에 언니가 계셨습니까? 익선동에 있었는데요. 네.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언니를 못 가게 했는데 언니가 그냥 몰래 가버렸어요. 만주로. 네. 44,825번이었습니다. 다음 45,284번 이태산 우정옥 씨가 언니 우와이 씨, 육촌 오빠 정주 정길 장식 씨를 찾습니다. 6.25 때 고향 장단 고량포에서 헤어졌습니다. 처가 때 가족들을 찾으시는군요? 네. 천안들 찾죠. 45,284번이었습니다. 45,238번 김도실 씨는 평남 대동군 리면면 와산리가 고향입니다. 오빠 김도윤 씨, 도선 그리고 언니 복실 씨, 동생 도섭 씨, 아버님 성함은 김기찬 씨입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 복실 언니 집에서 형부와 같이 나오다가 사리원에서 헤어졌습니다. 45,238번이었습니다. 45,240번 김인숙 씨, 동생 김인화 씨를 찾습니다. 아버님 성함은 김재호 씨입니다. 누이 동생 남편 최동련 씨도 함께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 본인은 평양 감옥리에 살다가 월남을 했습니다.
고향은 평남 맹산군 보인면 가창리이고 동생 김인화 씨가 살던 곳은 평남 맹산군 보인면 남천리 말구리 마을이었습니다. 45,240번이었습니다. 45,372번 동생 박억만 씨가 형님 의만 명만 씨를 찾습니다. 8.15 후 중국 동란 때 만주 장춘시에서 헤어졌습니다. 명만 형님은 영등포에서 의만 형님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경북 청도군 온문면이 고향입니다. 45,372번이었습니다. 45,367번 박노헌 노향 씨가 숙부 되시는 박경대 선대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철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철원군 동성면 16동 갈만면 네다리가 고향입니다. 사연 잠시 소개해 주실까요? 여기 신국동은 우리 집이고요. 갈말면 네다리는 작은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요, 작은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일사후퇴 후에요. 와서 장사 지내고 가셔갖고 소식이 없고요. 또 선대 작은아버지는요, 인민군 가셔가지고 기별이 없어요. 45,367번이었습니다. 45,202번 박신범 씨는 진남포 상비성리가 고향입니다. 조카 되시는 박영복 은복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때 배를 태워서 먼저 피난시켰고 진남포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의 아드님들입니까? 예, 아, 형님의 말 조카입니다. 45,202번이었습니다. 44,776번입니다. 이지식 씨가 아버님 이호면 씨, 어머님 인호길 씨, 누님 옥섬 옥점 씨, 여동생 옥인 옥주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경기도 개풍군 서면 연산리 방고래이라는 마을에서 살던 중에 헤어졌습니다. 역시 고향은 개풍군 서면 연산리입니다. 44,776번이었습니다. 45,003번 언니 신복순 씨, 오빠 신태준 씨가 여동생 신복연 씨를 찾습니다. 8.15 후 3남매가 월남에서 어머니와 복녀는 남아있다가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이 고향입니다. 여동생 신복연 동생의 특색이 있습니까? 네, 눈이 조그맣고요. 머리가 노랗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방 후에 넘어올 때 같이 따라오겠다고 막 울면서 따라오다가 간 것이 그게 기억이 나요. 45,003번이었습니다. 44,799번 박봉실 씨가 아버지 박태규 씨, 어머니 개선녀 씨, 여동생 인실 씨를 찾습니다. 일사 후퇴 당시 해방촌에 같이 살다가 본인이 먼저 피난 가고 동생은 남아 있었는데 후에 밤나무골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여동생 목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 밖에 더 이분들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옥 가서 목에 저기 수술을 했거든요. 44,799번이었습니다. 45,385번 이한모 씨가 누님 이필려 씨와 매부 김대운 씨 집에선 조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고향은 황해도 봉산군 덕재면 대창리이고 아버지 이덕문 씨 그리고 다른 가족은 월남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은 육군에 참전 중 누님과 매부는 만주 부관성에 있다가 8.15 후 월남했습니다. 삼각지 신흥 이발소에 있었고 6.25 이후에 서로 소식을 모릅니다. 45,385번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네, 이제 광주에 또 많은 분들이 네. 기다리시죠. 광주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광주를 부르려고 그러는 순간에 또 확인 전화를 받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네. 서울 공교월에서 김도윤이에요. 네. 네. 예. 예? 누구요? 정숙이요? 안 들리는데? 아, 아닌가 봐요. 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또 광주 되겠죠? 방송 네. 또 부를 텐데요. 네. 이렇게 광주에서 소개해드리는 동안에도 서울에서는 계속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가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광주 방송 나와주세요. 네. 네, 광주 912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승기 씨가 남동생 김옥기 씨, 남기 씨, 여동생 김성실 씨, 화실 씨. 전라북도 이리로 가셨다고 말하면 서울 공개홀에 확인 전화가 와 있습니다. 군대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소식 만들었지 그냥 저 가보진 못했다고. 네,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그 이래서 하시지. 가만 있어. 전화번호. 어이.
네, 계속해서 광주 방송 소개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광주 912번입니다. 김승기 씨가 남동생 김옥기 씨, 낙기 씨, 여동생 김성실 씨, 화실 씨, 큰아버님 사량 씨 일명 춘복 씨, 작은아버지 사득 씨 일명 춘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황해도 연백군 호동면 봉화리 봉화감인데요. 일상 후대 때 고향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아버님 김사철 씨 성함 그 일명 춘만 씨고요. 어머님은 성 씨가 이 씨인데요. 오늘 김승기 씨 아드님이 나오셨습니다. 광주 912번이었습니다. 광주 931번 이재순 씨가 아버님 이병석 씨, 여동생 이재복 씨, 육촌 오빠 이호순 씨, 언니 이확실 씨, 형부 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박천군 동남면 진석동이 고향인데요. 6.25 남침 때 재순 씨가 홀로 월남을 했습니다. 호순 씨는 대화도 전투 중에 부상병으로 만난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재순 씨 지금 아드님이시죠? 네, 아드님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할아버님의 그 특징이라든지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 들으셨겠는데요. 어머니가 시골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머니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모,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는 언니래죠. 이 확실히하고 그 형부 최 씨하고는 충청도로 해방 직후에 나와서 거기서 사시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 편지를 가지고 나오시다가 폭격으로 인해서 그 편지를 분실해서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왼쪽 눈썹 위에는 검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주 931번이었습니다. 아, 다시 서울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되셨어? 몇 살 되셨냐고? 네, 광주 방송 계속해 주시죠. 광주 970번 명상업 씨가 아버지 명필주 씨, 어머니 이학실 씨, 형님 명정엽 씨, 인엽 씨, 동생 봉엽 씨, 승엽 씨, 병엽 씨, 창엽 씨, 춘엽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아버지 명필수 씨도 찾는데요. 역전에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대동군 용현면 냉정리 종리가 고향인데요. 일상 후퇴 때 황해도 황주 흑교의 이모댁에 갔다가 월남을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광주 970번이었습니다. 광주 1022번 정순남 씨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머님과 성이 정씨신 아버님 그리고 작은아버님을 찾고 있습니다. 6.25 남침 때 헤어졌는데요. 본인 얼굴에 흉터가 있고요. 오른쪽 무릎에 검은 점이 있습니다. 아버님 성이 정씨였고 고모와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할머니 한쪽 눈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정순남 씨는 한 17살에 헤어졌을 걸로 생각이 됐는데요.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억나는 대로면요. 그 시기 어려서 어머니가 애가집도 한번 갔다 준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한번 계시거든요. 근데 그냥 많이 나를 겁나게 미워하는 기억도 나고요. 네. 그리고 또 고문의 집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고문의 오빠들 언니들도 있고 그런데 큰 오빠가 그때 결혼하는 것도 기억나고. 네. 광주 1022번이었습니다. 광주 965번 박별룡 씨, 누나 박금엽 씨, 여동생 박금례 씨 찾고 있습니다. 보성군 미령면 도계리가 고향이신데요. 누님은 고향에서 50년 전에 헤어졌고 여동생은 6.25 남침 전에 광주 임동에서 외출을 한 후에 소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광주 965번이었습니다. 광주 920번 김옥희 씨, 남동생 김옥재 씨, 여동생 김복희 씨, 일명 미정 씨를 찾고 있습니다. 담양구 수분